치과의사들은 양치하기 전에 XX를 무조건 씁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네.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거의 손바닥 하나만큼의 면적을 양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또 새로운 얼굴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유튜브 치과맨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이자 서울팀 치과의 대표 원장님이신 김병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처음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네. 11년째 한자리에서 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서울팀 치과의 김병직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사실 좋은 치과 고를 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한자리에서 오래한 치과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 네.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네, 네. 사실 요즘은 동네 특히 수도권에는 치과가 없는 지역은 사실 없죠. 그렇죠. 보면은 수도권 지하철만 봐도 네. 만약에 치과가 한 3, 4개 정도 있다고 하면 네. 굉장히 없는 지역일 정도로 경쟁이 사실 치열합니다. 아, 지하철역 하나에 그럼, 치과가 3, 4개면 없는 거다. 3, 4개면은 거기 들어가야죠, 사실. 오, 예. 그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제대로 진료를 잘 못하거나 네. 아니면은 운영을 잘 하지 못한다면은 보통 한 3년 내로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주변 지인분들이 네. 저에게도 치과 어떻게 골라야 되냐 네. 물어보시면은 저는 치과를 고를 때 최소 네. 3년 이상 된 곳을 고르라고 많이 권합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이것만 제대로 써도 네. 인면병을 예방할 수 있고 치과 올 일이 줄어드는 네. 아이템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치간 칫솔입니다. 아, 치간 칫솔이요? 네네. 네. 이거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치과의사들은 네. 양치하기 전에 치간 칫솔 무조건 씁니다. 네, 이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칫솔보다는 예, 치간 칫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치간 칫솔, 말 그대로 치아 사이사이를 닦아주는 칫솔인데요. 치아를 닦는 것은 비유하자면 네. 이제 타일로 된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화장실 청소할 때 어떤 네. 사람이 그냥 이렇게 쓸고만 있다면 네. 그분은 어떻게 보면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타일 면만 닦는다면 네. 청소가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양치도 사실 똑같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끈 이물질이 네. 치태랑 치석을 만들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잇몸을 붓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또 잇몸뼈를 녹게 하거든요. 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네.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거의 손바닥 하나만큼의 면적을 양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큰 면적을 양치를 안 하는 거라고요? 네네. 와, 그만큼 위에 치아 사이를 닦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러면 치간 칫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간 칫솔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보통 치간 칫솔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인데요. 네. 많은 분들은 사실 이렇게 된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까보면 보통 원장님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이게 네. 아니라 일단 네. 이게 손잡이에요. 손잡이를 이렇게 꽂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이 아니고 손잡이도 쓰는구나. 네, 예. 여기에 또 장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잇몸을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 사용하시거든요. 기역자로. 네. 근데 저희 환자분들이 보면은 네. 원장님 이거 원장님 줘서 했더니 나 한 두세 번 쓰고 다 망가졌어 이러세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아니라 네.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플라스틱을 네. 꺾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 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 예. 그 아랫부분을 꺾어야 되는 예. 거군요. 이 철사를 꺾으시면은 사실은 정말 그분들 말씀대로 두세 번 쓰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꺾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아, 그리고 사실은 요런 제품들도 있어요. 네. 아예 꺾어져 나온 거죠. 아예 꺾어져 나온 네, 거죠. 네, 네. 이거는 그냥 휴대용이고요. 아. 예. 이거는 댁에서 쓰시는 거예요. 가정용. 그래서 만약에 사실 원장님께서도 네. 많이 바쁘시고 시간이 네. 없으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치간 칫솔을 매번 못 하시면 사실 요거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기역자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아침, 저녁으로 댁에서 사용해 주시는 거 그런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아, 예. 이걸로? 예,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구성이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역자 모양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또 있나요? 어디에 이렇게 접근할 때는 네. 기역자로 되면 손을 굽히지 않고도 구석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손을 굽히면 아무래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네, 네. 기역자로 해놓고 이렇게 쓰시면 조금 더 손목에
회전과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서 편안하구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의료기구나 네. 어떤 치과기구가 네. 기역자로 굽혀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간철살이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것도 있고 가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치간칫솔 사실 때 자세히 보시면 네. 사이즈가 다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좀 어려운데요. 네. 사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네. S자가 4개 있는 4S가 네. 보통 제일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3S, 네. 더 굵으면 2S, 그것보다 더 굵으면 S가 있고요. 아. 그것보다 더 굵으면 이제 옷 사이즈와 비슷하게 M, 아. L, X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사이즈가 그 표시가 되어 있군요. 네네. 네.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 갖고 있는데 그럼 이제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잇몸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이즈가 그 사이즈 알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해보면서 자 여기 잇몸 모형이 있거든요. 네. 치간칫솔이 이렇게 치아의 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송곳니 부분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치간칫솔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럼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맞지 않는 거고요. 억지로 이렇게 힘을 넣어서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요 부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간칫솔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세척솔로 이렇게 텀블러나 병 같은 걸 닦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네. 세척솔이 너무 쉽게 들어가서 헐렁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크기에 적당하게 양옆에 치아를 문지르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굵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할 때 이제 물을 묻히고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물을 묻혀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네. 물을 묻혀서 이제 3-4번 정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왕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4번 정도 왕복했죠? 네. 저는 지금 한 방향으로 했잖아요. 네. 사실 요 정도만 한 방향으로 하셔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나중에 치간칫솔이 익숙해졌다 하시면 이쪽에서 2번 이렇게 들어가시고 안쪽으로. 다시 바깥쪽에서 이렇게 2번 요 정도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쑤시개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아 그럼요. 네. 이 질문을 사실 정말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하세요. 일단 이쑤시개는 네. 제발 저희가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이쑤시개의 단점이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게 너무 뾰족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네. 아무래도 움직이다가 네. 잇몸을 이렇게 찌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음식물이 껴있는 상황에서 네. 여기에 상처가 나게 되면 정말로 세균이 잘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쑤시개와 치간칫솔 이렇게 딱 보시면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솔이 있고 솔이 없고일 거예요. 그렇죠. 치간칫솔은 막대기에 이렇게 솔이 촘촘하게 그렇죠. 박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치간에 밀거나 당길 때 이 솔에 치태나 각종 이물질이 딸려 나오겠죠. 그런데 이쑤시개는 어떨까요? 딸려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작은 이물질이나 작은 치태는 네. 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실제로 잇몸을 더 망치게 되고요. 치과에 가끔씩 이쑤시개질 잘못하다가 잇몸이 더 들어가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면서 응급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자, 그럼 이제 치간칫솔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언제 네. 사용하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네. 사실 치간칫솔은 물론 하루에 3번 양치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네. 굉장히 이상적이겠죠. 매번 식사하고 나서. 예. 네. 하지만 원장님 사실 그거 가능하실 것 같아요. 밖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정도 또는 그게 좀 여의치 않다. 네. 그러면은 저녁에 한번 정도 번이라도. 사용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네. 치간칫솔은 네. 양치 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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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네. 치간칫솔은 네. 치약을 묻혀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치약에는 네. 연마제나 마모제 같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치간칫솔에 묻혀서 사용하시게 되시면 네.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아, 더 잘 닦일 거야. 글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치아 허리 부분, 치아에 이렇게 잘록한 잇몸과 붙은 부분들은 네. 굉장히 에나멜이 약하고 치아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연마제를 계속 문지르게 된다면 치아가 더 빨리 깎아나가게 되고요. 아~ 치아 마모증,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쉽게 오실 수 있어서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치간칫솔을 사용한 후에 오히려 치아 사이가 좀 벌어졌다. 저도 환자분들께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정말
일주일에 한두 분 정도한테 듣는 것 같아요. 많이 듣죠. 근데 저는 그분들을 탓하지 않는 게 사실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뭐 넣었다 뺐다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치간 칫솔을 시작하게 되면은 염증이 줄어들면서 붓기가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붓기가 사라지게 되니까 원래 붓기 때문에 부어있던 잇몸이 채워있던 공간이 내려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잇몸 사이가 넓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왜 마치 스케일링 하고 나면 치석이 사라지니까 우리 치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그쵸. 그 검은 공간이 막 공간이 보이죠. 맞아요. 네네네.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좀 좋은 점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 네네. 사실 이걸 사용해도 또 치과에서 치료하는 것만큼은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치과에서 꼭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치료가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입니다. 아, 역시. 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모두 치아에 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주는 건데요. 원장님도 건강보험료 내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모두 건강보험료를 보통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 모두 보험이 됩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장을 해 주는 거죠. 네. 보험을 적용하면은 보통 15,000원에서 많이 뭐 치료를 자주 받으시면 3만 원 이내에서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아, 네. 잇몸 치료까지.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물론 아주 젊으신 분이나 정말 스케일링을 자주 받으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스케일링만 받지 마시고 잇몸 치료도 꼭 챙겨서 국가가 주는 보험 혜택을 다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 김명진 원장님 오셔서 잇몸병을 예방하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다 또 잇몸 치료를 꼭 받으라고 강조까지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현주 원장님이 왜 한 자리에서 11년이나 진료를 하실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